자, AI 시대가 오는 걸 지금 대비하려면 우리나라 또는 우리 사회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AI 시대에 대비한 그러면 어떤 게 지금 가장 필요합니까? AI 시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 그렇죠. 지금부터 AI 시대에 대비한 교육 예. 주 어떤 내용입니까? 예,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예. 초, 중, 고등학교에 전부 AI만 가르치는 학교가 생겼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도 아이들이 우리 조카들만 해도 학교 안 갈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 그 AI 같은 센터에 가가지고 뭐 만들면서 좀 배우고 뭐 이런 거 하려 그러지 예. 이제 뭐 그 내가 도덕 뭐 물리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고 AI 하다가 보면 다 배우게 돼 있거든요. 뭐 예. 순서대로 그래서 교육을 우리 교육 시스템 그죠? 6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대학교 이런 교육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AI에게 그죠? 나는 수학 9를 할 수 있고 옆에 바로 옆에 같은 3학년에 앉은 아이는 수학 3을 하고 얘는 수학 8을 하고 전부 자기 노트북에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죠? 맞춤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많이 이 시스템화 해야 되겠다. 해외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AI 교육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프랑스 이런 이제 유럽 국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우 낮은 수준인가요? 네, 낮습니다. 그게 낮고 늦게 시작했죠. 우리는 예. 알파고, 이세돌, 예. 그때 이제 AI 막 이제 그때부터 신경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영국 정부에 1982년도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Artificial Intelligence가 뭐 엄청나게 투자해야 된다. 막 그때 막 붐이 불어가지고 AI란 말을 제가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설명을 해야 예, 되는데 예. 예, 그리고 뭐 집단지성 이런 것도 제가 만들었고 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영어를 예. 한국말로 만들 때. 그런데 80년대 이 영국 정부가 AI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투자를 하면서 하는 말이 미국은 예, 1950년대부터 투자했어. 우리가 40년 뒤졌어.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부가 막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건. 근데 우리는 빨리 따라잡아요. 우리나라는 또. 네. 그래서 늦진 않고 지금이라도 AI를 초중 고등학교에 어딘가에 집어넣어서 저 해야 되겠다.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 질문이 훨씬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이렇게 질문을 못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박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또 비판의 강도를 너무 또 높여서 가기가 좀 어려운 이런 또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느꼈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로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AI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 또 나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있는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보고 모든 산업을 지배할 인공 일반지능 시대가 온다. 이제 이런 말씀 10년 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단 하나의 장기 전망서가 바로 지금 제 옆으로 나가는 세계 미래 보고서인데요. 박영숙 그리고 제롬 글렌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지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80만 부 정도가 이제 팔렸는데 여러분들도 정말로 AI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다음의 시대,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는 어떤 세계에서 살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고요. 자, 이 책을 내고도 지금 많은 곳에서 강연이나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네. 계시고, 최근에는 뭐 그제도까지 갔다는 말씀을 들었고, 예. 어제는 또 그 전직 장관분을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 주고받고 나눈다는 말씀 들었는데, 예. 왕성하게 일단 활동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스픽스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스픽스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픽스 좀 많이 봐주시고요. 박영숙 미래TV도 많이 봐주시고. 예.